그림에 살고 그림으로 세계를 정복하리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시겠어요? 아유. 김지월 씨. 예, 예. 아유 오랜만에. 아유 반갑어. 잘 지내셨어요? 어때? 잘 지냈어요? 얼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시가 있는 그림 박사명 화백. 클래식에서 영감을 얻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다. 1년여 만에 만남으로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묻기에 바쁩니다. 언제 또 전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서? 응. 서울서 하는데 응.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응,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이요? 네. 올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 일부로 연기가 되었다 합니다. 선생님 그림은 한국적이면서도 그렇죠. 또 이국적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옛날 한국이 그 시아말이지 토트니지 그게 지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 바탕에서 그렇죠. 선생님 바탕에서 테세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또 그것만 또 듣고 나온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불러면 아담바이 그 바탕이에요. 그 알라 내가 확대 떠오르더라고 니트가. 미국 LA에서 오랜 활동을 펼치다 어머니의 품, 고향으로 돌아온 박사명 화백. 사람은 저기잖아요, 저기. 그렇죠, 방정사 밑에. 예, 예. 그 밑에서 내가, 거기. 예, 예. 그 밑에서 수월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 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떠올랐던 그 악상처럼 그 시상 구도가 예.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네. 음악 듣잖아요. 그럼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럼 멤버로 해놔요. 그래서 거기를 항시 놔뒀다가 그걸 보면 또 이제 또 새로운 거 떠오르죠. 그래서 그걸 자꾸 모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간이 나고. 음악, 미술, 문학의 삼위일체 하모니. 그림이 더 좋은데요? 그렇죠. 시가 있는 그림. 지금 계속 이 작업들을 아, 이거 작업.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요, 네. 계속 요거 나오면 이렇게 어이쿠 이걸 다 대단해 어이쿠 엄청나네 네 대단 이것들을 다 끝이 없네 마무리가 끝이 없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피곤할지도 몰라 그것도 LA에서 하던 거거든요. 아, LA에서 스케치 해놨던 거라고? 그렇지. 왜냐면 내가 이제, 왜냐면 이미지가 막 떠오를 때 해놔야지. 주로 이제. 지금 한지를 사용하시네요? 천에다도. 천에다도. 네, 천에다도. 보통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쓰는 천하고 또 틀리, 그냥 선생님 편한 구해지는 천으로. 그렇지. 우리가 또 천이 구해지면은 천을 좀 구해서 선생님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그 옥션에 가끔 천이 오는데 오래된 천 같은 것 그런 천이 가격이 비싸고 그러지 않으니까 혹시 천이 오면은 구해지면 선생님 드리면 작품 활동하는데 우리 선생님 필체도 좋으셔. 이거 이제 미국에서 쓴 거거든요. 네. 이때 인생 타이도 오리지널에 대한 영원한 노스텔지어. 저 도장이 저게 도장인 거예요? 아니면 그린 거예요? 도장이 내 도장. 인사도 있어요.
낙관이 닭시 사명 이렇게 해놨어요. 먹었으면 닭하고 비계산 이게 공이 막 아침 안 된 거야. 겨울이 아직 안 돼. 몇십 년 걸려. 이거 보내 양성. 이것도 천에다가 한 것 같은데? 응, 천에다. 이거 뭘까? 아, 힘이 느껴져요? 이거는 알겠어. 그 그림을 탐낸 사람이 반해. 엘레 사운드거든요? 네. 그림에 살고 그림으로 세계를 정복하리라. 선생님 그림은 비슷한 듯 하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 파트가 다 다르지.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뺏었어. 네, 그래요 선생님. 불쑥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고창의 외딴 시골집에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가 있는 풍경 박사명 화백. 다음에 저 차로 모시러 올게요. 네.